돈을 많이 버니까 그건 진짜 재수 없는 사람 안 만나도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딴 걸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쿨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실패에 대해서 남의 실패는 덜 신경 써야 되는 거. 그거만 바꿔도 좀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극히 평범한 그냥 30대 회사원에서부터 맞아요. 시작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다가간 분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돈 걱정을 안 하게 되니까 좋은 점, 이런 건 달라졌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재수 없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똑같습니다. 네, 저는 사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 좀 달라진 거는 싫은 사람 안 봐도 된다는 점. 혹시 여러분들은 싫은 사람이 있나요? 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호텔에서 밥을 먹어도요 모래 씹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저희 애라든지 와이프라든지 그 사람들이랑은 그냥 집에서 배민 시켜 먹어도 행복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진짜 재수 없는 사람 안 만나도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그럼 네. 신사임당 뭐 혹은 뭐 주원규라고 검색을 하면 썸네일에 주원규 대표님 사진 걸어놓고 막 사기꾼이다. 정작 중요한 건 안 알려준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혹시 어떤 생각 드세요? 더 중요한 걸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알려주지 않고 뭉뚱그려서 넘어간 부분들이 내가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때도 잠깐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유료로 알려주면 욕먹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 때문에 일정 난이도 이상의 부분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앞에 단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이드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학원 같은 데 가면 레벨 테스트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토익 학원 가면 이 점수 이하로는 이거 못 듣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딴 걸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쉬운 단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쉬운 단계를 제공하고 중간 단계에는 중간 단계의 가격 그거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서 그 과정을 타면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조를 아주 구체적인 단계까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툴이 필요하다면 그 툴도 만들고 교재가 필요하다면 교재까지 만드는 단계까지 신경을 써야지 이게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든 영상들이나 강의를 보시면은 압도하는 내용 그런 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주원교는 싫지만 내용은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의 목표가 나를 알려서 돈을 버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채널이 커지면 그런 부분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한다는 건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채널의 컨텐츠를 비난으로 다 채운다고 해볼게요. 그거는 계속해서 자기를 막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왜냐면 컨텐츠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그로 저격하고 탓하는 컨텐츠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전부 다 나도 다 하면 안 돼.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너무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띄워주는 컨텐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이분 이렇게 했고 저 그런 부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서는 이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런 게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했던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부분은 내가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이 넓어지는 더 확장 가능한 방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다른 키울 수 있는 방법 많은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성장을 위해서도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확실히 좀 성장이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회수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회사원에서 내가 이걸 그만두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때 네. 이제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맞아요. 네, 그때 마인드 세팅,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쿨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했다 못하면 진짜 못하는 거잖아요. 왜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포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버려야 되지 않나? 했다가 안 되면 부끄러운 거. 내가 최선을 다했다 안 되면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내 꿈을 얘기했다가 못하면은 부끄러우니까. 네. 그런 걸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실패에 대해서 남의 시선을 좀덜 신경 써야 되는 거. 네. 그거만 바꿔도 좀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부자들은 네.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캐시플로우가 있는 부자와,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부자죠. 일을 하지 않는 부자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일을 하는 부자는 시세 차익형 자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높고, 그러니까 뭐, 이자가 나오든, 배당이 나오든, 월세가 나오든, 그런 자산을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사업을 좀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옥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건물. 네, 그런 거. 주원규 대표님도 사옥을 사실 건가요? 아니, 저는 지금은 뭐, 그냥 있는 자산 놔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했던 거 그냥 갖고 있고, 현금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평소 때보다. 마지막으로 좀 돈을 많이 걸고 싶은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말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돈 벌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그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간다고 막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걸 목표로 삼았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삼은 거랑 내 삶이랑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돈을 얼마 이상 버는 게 목표라면 그거에 맞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부자가 된다는 건좀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상대적이니까. 부자는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아니에요. 뭐 투입량이 많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12시간을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6시간만 일하고 주피디님의 반만 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10억이 있다 그러면 반 벌면 5억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12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큼 번 거지. 반만 하면 평범한 거잖아요. 반만 하면 평범한 건데, 평범한데 결과가 비범하길 바라면은 좀 도둑놈 심보죠. 좀 그런 걸 버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23년 가기 전에 5만 구독자를 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23년에 네. 5만. 네. 네. 단기적으로는 2월 달 안에 1만을 가고 싶은데. 갈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일다잘 되길 바랄게요. 네, 일터뷰님도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인 정말 너무 영광이에요. 마지막에 지명진님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